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이마대 워낙마대 마주치려고 제게 먼저 열고도 볼게요. 면포해가지고 장어랑만 넣어볼까? 마진출. 종병 열어가지고 원앙이한테 갖추겠습니다. 포로 먼저 넘겨주겠네. 차갈겠다 물어보고. 일단은 뭔가 좀 받아줘야 되겠네요. 차가 올 달라오는 수가 좀 있네. 마저 나가겠습니다. 차좀 올라서 주고요. 여기 못 오니까 뭐 별거 없고. 자, 밀어볼게요. 장으로 치는 행마도 좀 막아주고. 여기 때릴 수 있지만, 뭐 차로 지킬 수가 있어가지고. 밀어서 쫓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걸어봅시다. 걷는 게 낫지, 아무래도. 또 쫓고, 가라고. 갈 데가 여기 정도네요. 알겠습니다. 쫓고, 뒤로 간다는 얘기죠? 찾기를 이제 열게요. 그거를 제가 도저히 못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일단 장군 부르면 공을 내리면 차가 죽으니까 장군을 먼저 부르겠습니다. 공을 내리면 차 떨어지니까 살을 받아라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뭐한 이런 자리 잡아주고 상위 변으로 나가서 여기 뭐 양덕 때려버리든가 그런 것까지 둬보겠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나중에 상 떠가지고 양덕 쳐버리겠다는 거죠. 그런 거 정도. 졸밀면은 이게 여기 죽으니까 그렇게도 안못 두고 나중에 상위 뜨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여기 치면서 이쪽을 약화시키면서 공격합시다. 나중에 양덕 맞고 나면 이 3명이 굉장히 무서워질 것 같거든요. 상 뜨고 양덕부터 때리고 이 상까지 겨냥합시다. 쳐 먹고 상대나 이런 마가 뜨가지고 일단 면포 겨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 뜨겠습니다. 상으로 먹으면 상 먹으면 되니까 마가 뜨가지고 면포 겨냥해주고 포가 뒤로 못 넘죠. 장군이니까 요렇게 가서 이건데 제가 지금 한인들이 초초를 두고 있네. 제가 지금 수비를 안 하고 있는데 공을 내려서 제가 수비 좀 해야 되는데 면포 올려가지고 포를 넘기면 당겨가지고 상 쫓고 밀어가지고 포 쫓고 뭐 이런 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초에서 차가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술을 낭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그냥 뒤로 빠져버리시던가 했어야 했는데 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수 낭비가 좀 많아가지고요. 쫓으면은 얘가 죽으니까 아마 여기를 갈것 같습니다. 에? 아 그냥 준다. 에이, 그냥 먹으라고 하니까 좀 먹기 싫네. 그냥 왠지 좀 기분 나쁜데 먹으라고 하니까. 먹으면 이제 그냥 포로 친다 이런 얘기네요. 밀면은 그냥 포로 앞으로 넘긴다 얘기. 밀면 화포 가면서 그냥 병 오히려 걸리네. 에이, 못 풀어. 포로 치겠죠, 아마? 뭐 쫓으면 화포 내려가면 아무 수도 아니라가지고요. 상위 좀 나가주고. 상으로 치면은 차로 먹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이조리 죽는데. 먹으면, 이렇게 먹으면 포 달라고 하면 이뻐가 죽거든요. 이거 먹어야죠, 일단. 이렇게 먹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가 죽죠, 얘가. 차로 먹으면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오면서 얘가 죽는 거 그죠? 먹지 뭐 먹으면서 퍼달라고 하고 막아 있어야 당장 먹지 뭐 하지만 일단은 여기 이렇게 먹고 가면 되겠죠? 감사한 마음에 마 때릴 수 있습니다. 마 때리고 포 쳐버리거든요. 응수를 해야 됩니다. 포로 마 쳐버립니다. 응수 안 하면은 일단은 차 걸자. 마가 떠가지고 상대 차를 먼저 겨냥하고요. 차가 걸렸으니까 뭔가 응수를 하겠죠. 이 막아놔서 또 2포를 걸게요. 와, 이러면 얘 죽는데. 달라고 하면은 이거 먹어버린다, 이건가? 그러네. 아, 그건 안 되겠네. TT 해야 되겠는데요? 잡으러 가면은 그냥 먹으면서 포를 지켜주면서 먹으면 그때 포를 넘기겠네. 별게 없구나. 지금 포가 있으니까 이거 먹지를 못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마가 빠지도록 할게요. 일단 죽일 수 없고 마가 일단 빠지겠습니다. 그럼 포를 이렇게 넘겨 가겠다 이런 얘기죠.
자, 졸, 일단 걸려있고요. 포를 넘기면 졸 먼저 먹어도 되겠다. 그죠? 장군이니까. 못 뜨죠. 뭐, 여기 가더라도 이거 먹으면서 뜨면 되고. 요렇게 아마 두지 않을까 싶은데요. 난 여기 걸렸으니까. 뭐, 이렇게 두진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두면 이거 밀고도 가니까. 이거 잽싸게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먹고, 마가 먹으면서 이 포를 개정합시다. 차하고 포 양반이거든요. 그럼 차가 이렇게 와서 찍힐 거란 말이죠. 뭐 포로 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두진 않을 것 같고, 차가, 아, 쳐버리시네. 이것도 그냥 먹는 것보다 일단 장군 한번 때려놓고요. 그 다음에 차가 포로 칠게요. 장군을 쳐놓고, 그 다음에 먹는 게좀더 낫지 않나 싶은데. 아니, 그냥 먹게요. 그냥 먹자. 장군 칠라다가 그냥 먹었습니다. 차가 이제 이런 데로 오겠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장군 한번 칠까 생각했는데 차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돌진수 이런 거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게 뭐 장군이 없으니까 공을 한번 내려도 되겠습니다. 공을 내려가지고 한번 두고 차가 이제 여기 붙는 수가 있으니까요. 상위 뜰에서 어디 장군이 없죠? 여기 오는 게 일단 무섭죠? 통수니까. 여기 계속 오려고 하시는 거죠? 사 한번 받아주고. 양차로 이제 이쪽에 뭐 들러붙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뭐 그런 거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 받아주고. 나중에 외통수 이런 거좀 받아줘야 되니까. 이거 오고 뭐 이거 와가지고 뭐 돌진하는. 그런 거좀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제 생각에는. 아, 이게 먼저 와가지고, 먼저 왔다가 이제 이렇게 오겠다.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네요. 차가 여기 오는 수.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뭐 이게 사달로 왔다 이렇게 내려와도 되긴 합니다. 공을 돌려도 뭐 당장 외통을 하니까 일단 여기 와볼까요? 차가 여기 오겠다는 건데 이 차가 이쪽 와가지고 뭐 지켜주면서 마가 뛰어나가든가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보죠. 10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마가 나갈 수 있습니다. 마가 나가 장군이니까 마가 일단 나가가지고 이게 치는 것도 둘 수는 있긴 하거든요. 차가 여기 오면 일단 장군 불러놓고 뭔가 뜨면 되는데 일단 맞다 보자. 일단 장군이니까. 일단 장군이니까 일단 먹어야 되죠. 아니면 공을 이렇게 돌려도 됩니다. 치고 들어온 거는 큰 수가 없어가지고. 먹으면 마가 친다. 공을 한번 돌려서 치더라도 별건 없는데. 외통이니까 공을 한번 돌려놔 버리죠. 뭐 양사 치는 건 무섭지가 않아가지고. 차가 치면은 그냥 먹고 공 올라가면 되죠. 그거는 뭐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상위 좀 걸려있죠. 때리면은 뭐 마로 먹으면 또뭐 포로 치고 뭐 차로 치고 이러니까 보겠습니다. 차가 이게 몇줄 있어가지고 뭐 치고 먹고로 뭐 이거는 뭐공 왔다 갔다 하면 되고 아니면 뭐 이게 포 넘겨가지고 사 때리겠다 이런 것도 줘야 되는데 뭐 일단 먹죠 뭐. 이게 뭐 차가 빠지면 되니까 장고를 부른다고 해도 차가 빠지면은 뭐 아무 수도 아니죠. 뭐 졸로 받아도 되는데 졸로 받으면은 이게 먹겠다는 거니까 이게 뭐 차가 이렇게 빠지든가 뭐 공을 이렇게 뭐 돌려도 되고 공을 돌리는 게 오히려 낫겠다 지금. 공을 돌려보죠. 포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네 공이 들어가고 포가 다시 내려가면 차가 다시 빠져가지고 수비를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렇게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면은 차가 내려가서 지켜주면 되죠. 아무것도 아니죠. 포로 치면 먹으면 되죠. 이 차가 지켜주니까. 이제 마가 빠질 길도 생겼고. 이제 말을 빼가지고 이제 뭐 포로 양사 치겠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마가 이런 식으로 빠져가지고. 양사 치는 수. 쳐서는 이거 답 없습니다. 이거 먹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가지고. 이 포라도 있어야지 뭔가 수가 나옵니다. 이 마는 뜨려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지금. 포장수 좀 무섭네. 뭐, 공함 돌려주자. 포장 부르겠다는 거니까. 이 차부터 갈게요. 차례나 먼저 하고. 차가 뭐, 이렇게 와보면 임마 죽네요. 차 걸려가, 차 응수해야 되고, 차가 여기 와가지고, 줄차로 임마 먹어보죠. 앞장 부르겠다. 뭐, 그런 건가? 앞장 부르는 수? 이렇게 오면 앞장.
여기 와볼까요? 일단 뭐 마달라고 한 가보자.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앞장 고르면 뭐 사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사받으면 되고 손 넘기면 공 돌리면 되겠죠. 장고리 사주죠. 외톨이라 생각하시는 것 같다. 차가 차 때리면서 차장이 선수인데 먹으면 사로 못 먹으니까 공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먹으면 공으로 먹을 때 막 빠지면서 장군에 공 들어가면 통이네. 그죠? 통 맞네. 때리면 이걸 못 먹죠. 맞아야 하니까. 공 들어가면 사 때리고 이공왜 통이네요? 잘 봤어. 요렇게 마무리 아닌가요? 지금 여기 이 공이니까 때리면 이제 이게 맞아야 해서 이렇게 못 먹죠. 그래서 공으로밖에 못 먹을 때 이 장 모르면 내려갔으면은 또 여기로 한번 때리면 되니까 연장으로 계속 치는 거죠. 뭐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실제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포지션이니까 때리면서 어디로 가나 중앙에 이제 공자리 가면 통이니까 끝나는 거고. 만약에 뭐 이게 머는까지는 뭐 어쩔 수 없고요. 그죠? 여기 불렀을 때 내려가면은 그냥 뭐 또 여기 때리면서 계속 장구를 불러야죠. 마장 불러놓고 그렇게 두고 뭐 다른 거 두면 되니까. 그나마 이제 이게 때렸을 때 이렇게 갔어야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갔어야지. 지금은 상대도 이게 외통이 선수니까 그게 좀 맞는 수 같은데. 근데 뭐 이렇게 되면 그지 그 마무리 각이죠. 뭐 차가 마르쳐도 상대가 못 이기니까. 뭐 먹고 난 뒤에 뭐 공 내리면은 차가 마르치든 상대가 못 이길 것 같은데. 지금 또 어떤 수가 또 있냐면은 이렇게 받으면은 이런 것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래 만약에 외통 받으면은 이거 치는 수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게 공으로 못 먹죠. 마장이라서. 이렇게 두면 이 마장이 지는 이런 외통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잘 보셔야 돼요. 뭐 이렇게 두더라도 이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더라도 지금 10점이 넘게 이기거든요. 뭐 이렇게 옆으로 가겠죠. 먹으면 이제 장군의 외통 보겠다고. 뭐 이래 두더라도 상대가 못 이기죠. 차밖에 없어가지고. 기마대 양기마대고 가보겠습니다. 특히 아니면 먼저 기마 쫓기 열고 차 졸 묶어 놓고 갈게요. 마진출하고 면포 나와서 중앙졸 달라고. 딱 올렸으니까 열어가지고 또 상나가서 양졸 그리겠다 물어보고요. 쓰면서 졸 달라고 하면은 뭐 변호 쓰면 또 귀상 나가니까 그렇게 두면 될 것 같고. 기마까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차가 오히려 좀 묶여있죠 상대가. 공을 내려가지고 양차합세 공격도 은근히 한번 겨냥해보면서요. 양차합세 가봅시다. 음수가 별로 없네요. 저는 이 차가 올라서 뭐 이렇게 빠지는 거나 그런 거 좀 먼저 때리고 그런 거 좀 생각할 줄 알았는데 음수가 없네. 변으로 가가지고 독졸 노려보죠. 먼저 먹어버리신다. 일단 먹고요. 뭐 먹었으니까 안 먹을 수가 없죠. 이거는 이거 달라고 하면 말을 달라고 온다는 건데 일단 노릴게요. 마달로 빠진다는 거죠. 말을 살리면 되긴 하거든요. 또 뭐 이렇게 가면은 당기면 또 뭐 여기 가고 당장 죽진 않으니까 이렇게 한번 어차피 여기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요렇게 두겠죠 아마? 달라고? 뭐 이렇게 갔다가 일로 와도 되고 여기를 일단 걸려 있으니까 말을 죽이진 않겠습니다. 여기로 와도 될 것 같고요. 뭐 갈 자리 많죠. 여기를 가도 되고 여기를 가볼까요? 가면 요렇게 당기나? 요렇게 둘 수도 있겠죠. 다시 달라고 먹어보죠. 바로 먹어 포로 치고 상위 뭐 장군이 없거든요. 포 그냥 넘어오면 되니까 와봐야 여기 와가 사 때리겠다가 갑니다. 넘어오면 되죠. 상으로 치면 공으로 먹고 큰 수는 없습니다. 그죠? 먹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물을 먹으면 되고 올라가면 되고 또 장군에 뭐 대처하겠다는 건가? 사장 부르면 공 내리고 대처하면 되죠. 이거는 상대가 뭐 이득이 없으니까 대처를 안 하면 이거 죽으니까 뭐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먹고 그래도 계속 묶여있죠 형태가.
마나 가서 졸려라고 하고, 마 뜨면서 포마 양빵 그릇을 노리겠습니다. 마 뜨면 조리 걸리고요. 졸 뭔가 이렇게 당기면 마가 여기 떠가지고 마 걸고 포 걸고 양빵수. 그냥 이걸 죽여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포 이렇게 넘기면서 이걸 그냥 죽이면, 근데 여기 걸리고 또 여기도 걸리니까. 대우이 귤것 같습니다. 다음엔 뭐 이거를 살리면 여기 뜨면서 이거 걸리고 이거 걸리고 양빵 걸려버리니까 지거든요. 기분이 하나 죽으니까. 그쵸. 뭔가 응수를 해야 되고. 먹으면서 포를 울리면 포가 아마 넘어서 둘것 같고 여기까지 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 마무리가 같습니다. 포를 쳐도 되는데요. 포를 치는 거는 뭐 별로 같고. 아, 포를 쳐도 지금은 이거 먹으면 이거 같이 먹겠다는 거니까 포를 치는 게 낫겠네. 차가니까 이 포를 먹게끔. 이거 노리고 있으니까. 먹읍시다. 포를 먹으라고 하고. 뭐 별거 없고. 이 포를 좀 써야 되겠네요. 이제 다리도 없고 하니까 포를 넘겨가지고 좀 씁시다. 일단은 졸달라고 왔는데 상이 나가보죠. 줍시다. 먹으면 포장고를 차려야 없겠다. 먹으면 포장. 먹으면 차가 먹는다. 상장 돌리면. 아무것도 없네? 외통이 아니네요. 에이, 먹질 뭐겠네. 차가 빠지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하니까 상장 나오기 때문에. 이거 뭐 미끼 주면서 먹으면은 상장 부르고, 궁이 돌면은 상이 되면서 포장고를 2차 잡으려고 했던 건데, 먼저 걸어버리니까 별게 없네요. 나포 넘겼다가 나중에 여기 배치를 합시다. 상대 궁 라인에. 뭐 이제는 살리죠. 뭐 죽이 그렇고. 뭐 뒤수 없으니까. 나 포를 상대 궁 라인에 배치하기 위해서. 어릴 때는 많이 마셨는데 요즘에는 옛날 맛이 좀안 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나 상대 궁 라인에 포를 배치해주고. 차가 나가서 이제 외통수 돌리면서 공격 가는 게 낫겠죠. 항상 궁라인 쪽으로 가야 됩니다. 나갔다가 이제 이렇게 장군의 외통수 노려주고 사받으면 되죠. 장군 부르면 사내림 되고. 포를 줄까요? 외통부터 보러 가볼까? 이거 뭐 먹겠다는 건데 이렇게 가볼까요? 장군의 외통이다. 이게 장구 부르면 사받으면서 차 죽습니다. 외통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먹으라는 거죠. 먹으면 살을 받고. 외통이니까 이 차가 죽죠. 포 때리고 이사 때리고 죽어야 되거든요. 장구 불러주고요. 그래야 또 차장 부르면 살을 내려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살을 받을게요. 그럼 장구 부르면 포를 하포로 내리게. 그래야 안정된 형태 좀 되겠죠. 그래도 뭐 이기니까. 형태가 진 형태가 아닙니다. 지금 포가 있어가지고 뭐 먹지도 못합니다. 장군이라 가지고 이렇게 받아주고요. 아무것도 아니죠. 달라고 나중에 갈 수도 있으니까 살을 받아주고 또 장군 부르면 뭐 살을 내려도 됩니다. 지금 포로 받으면은 마가 또차 때리겠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살을 일단 받아서 응수를 해주고요. 잠깐만 보자. 아, 공을 올려버리자. 이거 안 되겠네. 장군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냥 받아줄 거야, 계속 이렇게. 네, 그렇게 두기 싫었어요. 네, 그렇게 둘수 있죠. 이제 뭐가 아픈데요? 발 아프던가? 양방수 노려주고. 마가 이게 뜨겠죠, 아마? 장군의 상장에 살 올리면 살을 치고요. 공을 돌리더라도 포가 살을 치겠습니다. 먹으면 장군이 그냥 집니다.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봅니다. 포로 받으면 돌진. 살아 받아도 돌진.
공을 못 올리고. 잘 넣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받으면 이게 돌진을 해야 왼쪽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치죠. 공을 올리질로 뭐하고 상장이니까 마무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